반갑습니다. 20일 만에 정복하는 해커스 신 HSK 5급 듣기. 여러분 앞에서 있는 저는 중잘남 김동환입니다. 역시나 뭐가 등장했어요? 장소가 등장했습니다. 학교 다시 한번 반복됐고요. 超市, 슈퍼마켓 나왔고요. 商场 등장했습니다. 그 다음에는 餐馆, 식당 나왔네요. 귀 쫑긋하고 두 번째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요, 지금 여러분께 제가 들려드리는 건 바로 뭐죠? 듣기 이 부분입니다. 듣기 이 부분이 여러분들 바로 뭐죠? 그렇습니다. 대화긴 대화인데 대화 내용이 깁니다. 귀 쫑긋한 거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카이시 부호연 接一下账，服务员，接一下账，还是有服务员，接一下账。先生，我们的饭菜怎么样？ 사실 여러분들 이것만 듣고도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사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남자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화난 것 같다라는 아주 생동감 넘치죠? 화난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들어보죠. 이렇게 말하네요. 부호연 다시요. 부호연 다시요. 부호연 그렇죠. 接一下账. 그렇습니다. 부호연 부호연 接一下账. 여러분들요 듣기를 들으면서 해야 될 거 있습니다. 바로 뭐예요?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과 그 맥락을 파악하는 거예요. 우리 성우분들이 여러분들 진심을 다해서 녹음했을 겁니다. 실제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면서 부엔 제샷장 부엔 제샷장 아 뭔가 화났나? 라는 여러분 이런 느낌을 파악하려 노력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투를 묻는 문제를 잘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. 부엔 接一下账. 그렇죠. 接一下账. 지혜장 뜻이 바로 뭐예요?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지혜장 뜻이 바로 뭐예요? 계산해주세요.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위엔이 어떻게 말해요? 이렇게 말하잖아요. 어떻게요? 先生, 我们的饭菜怎么样? 그렇습니다. 先生, 我们的饭菜怎么样? 아주 공손한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세요?